근데 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주택을 인정 왔습니다. 자, 며칠 전 서울에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집이 경매 진행 중인데 명도를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명도를 할수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했는데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지금부터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은 땅이 497평이고요. 건물은 195평입니다. 감정가는 약 100억. 102억인데 그냥 뒷전에 뺄게요. 100억. 지금 현재 최저가는 92억입니다.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신 분도 있으시겠는데, 왜냐면 10%밖에 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 이건 경매 물건이 아니라 공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 회에 10%씩 떨어진다. 자, 497평을, 100억을 497평으로 나누면 평당 2,000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0% 떨어져서 평당 1,800.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바로 이제 명도가 가능하냐를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해서 오래전에 소유자가 있는데요. 소유자 성함이 이순자 씨입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로 되어 있네요. 이 이순자 씨가 다들 아시죠?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어떤 범죄가 돼서 되면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서 전두환 씨로 호칭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이제 부인이죠. 이순자 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일반적인 안내를 좀 드리면, 지금 추징금이 약 2천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다한 1,000억 정도가 회수된 모양이에요. 기사를 보니까 1,055억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0억이니까, 100억에 만약에 낙찰이 되더라도, 감정가 100억 되더라도 이제 900억 정도가 남겠네요. 자, 그런 상황이고,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서 한번 볼 텐데요. 이건 좀 특이하게도 감정사들도 집에 들어가질 못해서 실내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찍혀 있고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아마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지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 전입세대 열람을 떴는데 연희동에 아마 이게 세대조성명이랑 최초전입자 전씨로 시작하는 건가 전두환 씨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쭉 훑어보고 또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오시죠. 저 아까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 문이 이쪽으로 통하는 문이 아닌가요? 그 전두환 씨 쪽으로 집으로 통하는 그쪽이고 저거는 근데 개인들이죠. 네, 고맙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여기까지. 아까 제가 서 있는 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쭉 둘러보셨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쭉 가면서 보고 아까 시작했던 데서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이쪽의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누구의 집이 나왔던 간에 저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100억을 감정가에 약 98억이 땅값이고 한 3억에서 4억 돈이 건물값입니다. 건물이 200평 가까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얼마 안된건 소유권 보존 자체를 1988년 정도에 한 집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에 좀 맹점이 있죠. 오래된 집이라서 감정이 싸긴 한데 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평당 2천이란 얘기인데 건물하고 땅을 합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시세입니다. 정확히 감정을 했는데 이 관리가 잘된이 집값, 즉 건물값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명도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명도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도가 왜 힘듭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시나리오를 굳이 얘기하자면 고령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가능하겠죠. 자, 보시면 이것도 한번 다시 보면 지금 이 공매를 붙인 기관이 특이하게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추징금으로 붙였단 얘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게 된다면 이 집을 공매 받아 이 1,055억 추징금 남은 금액 그 세금으로 이제 국가로 들어와야겠죠. 거기에 1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명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입찰, 낙찰, 그리고 명도까지도 물론 기회가 된다면입니다. 뭐 입찰을 못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해봐서 명도는 5월 18일 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매대망이었습니다.